그날 기억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날짜가 있는데 이렇게 너가 피곤하면 어떻게 하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된대요. 출근은 안 하니? 걱정 말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 그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 근데 이렇게 압박적인 상황에서는 할수 없다. 이러고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아내가 상처인데. 그러긴 하다. 너무 빨리빨리 모든 방법을 시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계획하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좀 치료나 그런 거 시도해보는 거지. 너무 빨리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는 빨리빨리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약간 로맨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성극기, 빨리빨리 성극기. 네. 이제 어릴 때 내가 우리 부모와 어떻게 컸느냐가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기억이 많으면 아이들 자기 자녀하고도 되게 좀 그렇게 비슷하게 편안하게 지내요. 근데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사이는 매우 좋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고 너무 힘들었어 이런 기억이 많으면 마치 나의 아이는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그때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혹시 얘도 그냥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살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너무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으로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은 마음 반또 하나는 그냥 나의 어린 시절 생각하면 참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내 아이도 혹시 언해피하면 어떡하지? 안 행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약간 주저하게 되죠. 애가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와 유사한 고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약간 현실로 다가올 생각을 하면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럴 수 있겠죠. 네.